요거는 이제 고정식 변기. 아, 네. 고정식 샤워룸, 네. 병, 그 화장실, 네. 이렇게. 양개문에 고정식 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카세트 출입구를 해놨고요. 아, 네. 여기서 네. 오물을 갖다 뺄 수 있게끔, 네, 뺄 수 있게끔 해놓고, 그리고 이제 양개문을 이렇게 개방을 하면 여기도 방충망이 있고, 네, 방충망은 다 해놨습니다. 이렇게 요 윈도우, 이렇게 해서 실내가 싹 해놓고, 네, 실내가 얘는 이제 그 2인치 침 변환형, 그 아, 변환형 침상. 2인치 침, 예. 2인치 침, 예. 2인치 침. 예. 예. 그리고 여기 이제 예, 세면대 예, 이렇게 다 있고, 예. 여기는 이제 고정식이네요. 네, 고정식 변기로 이제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타일이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안막이 이렇게 있고요. 네. 안막도 해 놓고. 네. 네, 또한 이제 이 차도 저희가 모든 거는 이제 저희 LTL 그 본사 제품 저희가 이제 같이 지금 제작 설치 AS를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네, 여기도 특허, 예, 이 차량에도 특허가 특허가 10개가 예, 넘네요. 특허와 의장 등록되어 있는 그 항목들이 많고요. 차 한 대당 이게 다 따로따로 네. 다 돼 있는 거죠? 그렇죠. 맞습니다. 전기실을 후방으로 다 몰았습니다. 후방으로 네. 몰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후방으로 몬 궁극적인 이유는 네. 실내를 넓게 쓰고자 실내를 전체적으로 다 쓰고자 얘도 이제 물통 물통 네. 60리터 네. 있고 냉온수 다 나오고 네. 다 나옵니다. 네. 앞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모기장이 이렇게 있네요. 네. 출입구 모기장이 동일하게. 출입구 모기장은 네. 기본이고. 네. 이렇게 요 사양대로 그대로 갑니다. 지금 스타렉스는 안 되는 거죠? 안 되죠. 아, 스타리아만 네. 되는 거죠? 네. 지금 스타리아에만 요 모델을 다, 요 디자인을 놓기 때문에 스타렉스는 지금 안 됩니다. 자, 요게 변환이 된다 그랬는데 네. 어떻게 변환이 되나? 현재 이렇게 하면. 둘이. 충분히. 예. 2인치 침이 될 수 있는 길이가 나오고요. 이거는 이제 부부용이네요. 네, 거의 이제. 부부 두 분이 쓸 수 있는 요 사이즈가 나오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1인 침상. 네, 그건 아니면 2인 침상 한다면 아래서 그렇죠. 취침할 수 있게끔 네. 해놓고 따로 나눠서 그렇게 접어서 네, 간단합니다. 이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 얘는 슬라이딩 레일을 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기에 뭐 변환되는 거 뭐 하는 그런 게 과정이 간단하죠. 이게 좀 지금 고정을 락을 이렇게 락이 걸리면 딱. 그 다음에 아래 또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있네요. 예, 수납창을. 얘는 벙커하고 다르게 이 침상형, 이 상부 침상형이니까 이렇게. 다 수납 네. 공간. 이쪽에도 수납함을 좀 만들어 작은 거, 큰 수납 예. 공간. 예. 이렇게 다 예, 해놓으셨습니다. 나눠서, 예, 공간을 나눠서. 예. 그러니까 저희 이 차량의 장점이 네. 거듭 설명드리면 네. 실내는 실내대로 그리고 그 전기실은 전기실대로 그리고 그런 이제 물 보관통은 보관소 다 따로 얘도 상부장은 다 동일하게 갖고요. 네, 좌우에 있습니다. 지금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TV나 네. 이제 전자레인지 네. 그리고 냉장고. 이제 에어컨이 이 네. 에어컨은 요거 상당히 이제, 세던데 네. 네. 매립형이고요. 네. 저희가 매립형에 이제 토출구만 이렇게 따로 뽑아놨으니까 아마 원하는 방향대로 요것도 이제 열대 한정이죠? 네, 한정입니다. 요것도 열대 한정이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데 네. 이제 식탁이 있는데 이것도 요 속에 뭐 숨어있는 네. 뭐가 또 있다면서요? 네, 여기 간단하지만 네. 여기 또 테이블이 또 나올 수 있고 네. 이렇게 왜냐면 혼자서 여기서 생활하실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서 혼자서 뭘 할 때 뭐 노트북이라든가 네,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볼 때 그렇게 일부러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안 하셔도 네? 되고 편하게 네.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네. 그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. 네.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의 네. 모든 튜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가격은 지금 사실은 이 고정식 변기가 올라가서 네. 이 차량이 버전이 조금 더 그 사양이 높기 때문에 네. 조금은 사실은 그 어떤 비용이 더 발생을 했는데 네. 현재 저희는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. 동일하게 2,780만 원. 2,780만 원. 부가세 별도. 아, 네. 부가세 별도. 단 그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전시회부터 10대 고객
그 계약분에 한해서 에어컨은 이 방식이, 이거 이제 매립형이라 그러고요. 네. 또 벽걸이형 방식이 됐든, 네. 원하시는 분 그 타입대로 열대분에 대해서 저희가. 선착순으로 무상 장착이죠. 네네. 네. 네. 네, 잘 알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